다시 읽는 고사성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줄탁 동기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잘안 배우는 것이거든요. 사회에서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줄탁 동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이렇게 쪼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줄탁동기란 말입니다. 줄은 쫓는다. 탁도 쫓는다.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제지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 협력을 해야 함을 이루는 말이다. 이런 것이 줄탁동기라고 합니다. 가끔 줄탁동시라고도 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병아리가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가고 싶다라고 뿌리를 이렇게 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미 닭이 이렇게 보고 와서 그 순간에 같이 이렇게 쪼아야 이 껍질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병아리 혼자서는 못 깨는 모양이에요. 저는 병아리 이런 거기 뭐 양계나 부화나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인즉슨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쪼아야 부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줄탁 동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살펴볼까요? 줄은 쪼다는 뜻이에요. 요 탁도 쪼다는 뜻인데 잘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글자입니다. 동기는 막 가끔 볼수 있는 글자죠. 가틀동 기는 막 기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는 기본 뜻은 배터를 얘기합니다. 배를 짜는 배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막 기계라는 그런 뜻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움직임의 상태, 그런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한 기회에, 같은 기에 서로 쪼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줄을 보면 이것은 마칠 졸자지요. 뭔가 졸업을 했다. 또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가는 것을 졸했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졸자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로 이것을 쪼는다라는 막 그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도 쪼는다는 얘기예요. 이 글자도 입구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보면 이게 돼지 씨자지요. 돼지 씨자인데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돼지가 있는데 어떤 목적인지 몰라도 돼지 발을 묶었습니다. 돼지 발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돼지가 딱 오그라들게 됩니다. 한 점이란 뜻이죠. 한 점을 향하여 이렇게 입으로 쫀다라는 것이 쫀다는 그런 뜻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탁이다. 줄은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것을 얘기하고 탁은 밖에서 어미닭이 쪼는 것을 얘기한다. 그것이 같이 한꺼번에 딱 맞아야 된다. 그래야 부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탁 동기라고 하는데, 주로 불가에서는 최탁 동시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줄이란 발음도 있고 최라는 발음도 있습니다. 사전에 같이 나옵니다. 옥편에.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최탁 동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최는 맛을 본다는 그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는 병아리가 어미를 부릅니다. 나 이제 나가고 싶어요 하고 부르는 것이 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미닭이 빨리 쫓아왔을 때 톡톡톡톡 같이 쪼는 것이죠. 그것이 같은 시기에 한때 같은 시기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최탁 동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줄탁 동기란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줄탁 동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졸탁 동기, 졸탁 동시라고도 합니다. 상당히 이 글자에 대해서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줄탁 동기가 일반적인 말이다. 그런데 이 귀를 시로 써서 줄탁 동시라고도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인터넷이나 점검을 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졸로 읽는 거죠. 졸로 읽어서 졸탁 동기 또는
졸탁동시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네 가지가 됐어요. 그리고 최탁동시가 있다는 것이 다섯 가지 있어요. 물론 최탁동기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확인을 잘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다섯 가지 정도가 이것을 읽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줄탁동기로 한다. 막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 탁자라는 것은 쫀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리도 턱턱턱 하죠? 뭘 쪼을 때. 탁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쪼은다는 얘기예요. 감이 오시죠? 탁목, 조. 나무를 쪼는 새. 딱따구리를 얘기합니다. 딱따구리를 한자 말로는 탁목조라고 하고 줄여서 탁목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운급칠첨이라는 이렇게 중국의 북송의 어떤 도교에 관한 어떤 교리를 요약해 놓은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다. 장군방이라는 분이 이렇게 편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019년에서 1021년 사이에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7.7개의 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숙체락. 과는 오이를 뜻합니다. 또는 참외를 뜻하기도 합니다. 외가, 참외가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진다. 체는 꼭지를 얘기합니다. 체락. 오이가 익으면, 참외가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툭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줄탁동시라는 것이죠. 병아리가 쪼으면 어미닭이 동시에 쪼는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서로 협력을 한다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출처는 벼감록이라는, 우리도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불교와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1125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의 책보다는 약 100년 정도 뒤에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임재종, 불교 임재종의 공안집이다. 우리가 공안은 불교에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막 공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쓰이던 말이 공안으로 되었다. 앞에 저기 일곱 개의 어떤 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급칠첨에 이것이 도교와 관련된 것이어서 도교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민간 신앙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불교의 공안으로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종 벽암록의 공안의 하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눈치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달걀이, 계란이 깨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병아리가 안에서 스스로 깨어나오면 이렇게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깨어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저도 보고 좀 웃었습니다만 계란을 자기가 스스로 깨어나오면 이렇게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밖에서 깨우면 사람이 깨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 좀 대비가 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줄탁 동기 또는 최탁동시 이렇게 되겠죠. 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최탁. 네. 자, 이전에 배운 것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온고지신, 네. 법고창신, 그렇죠? 청출어람, 대기만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을 해보시죠. 감사합니다.